이제 모든 회의가 끝난 건가요? 네, 우리 모두들 다 한 번씩 했으니까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맛있을 거예요. 저 와서 볼래요. 파인애플 드세요, 드세요.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실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게 이현수 선배님도 보시면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죠? 사실은 제가 운동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으려니까 아까 먹었던 비타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비타민도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 딩동댕! 있죠. 제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선배님들의 비타민 상큼상큼한 수의 에디터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비타민C가 기미 주근깨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저희 피부를 생기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를 완화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피부에 비타민이 쏙쏙쏙쏙 충전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도 하고 열심히 밖에 돌아다녔으니까 클렌징을 꼼꼼히 해야겠죠?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화장을 꼼꼼히 지우겠습니다. 손끝을 이용해서 화장이 녹을 때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지워줍니다. 편집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1분만 기다려. 기다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클렌징 공으로 씻어낼게요. 와, 깨어나다. 아이고, 뭐해라. 뽀송뽀송해. 애기가 됐네. 각질 제거를 해볼 건데요. 비타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채우기 위해서는 또 비워야지 채울 맞아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 크림도 각질을 제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그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마무리는 미온수로 헹궈내야 되는데 저는 이 쌀뜨물로 마무리 세안을 할 건데요. 아, 쌀뜨물? 비타민 B1, B2 등이 들어있어서 이 주근깨, 기미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또 피부 미백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피부 미백 관심이 확 생기네요. 네. 저는 기미 주근깨 좋다니까 한번 써보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각질 제거 후에 이 피부 탄력을 위해서 찬물로 헹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공을 쪼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찬물로 헹구다가 되려 주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온수로 헹궈주세요. 아, 주름이 쪼여져서? 네. 오 마이 갓! 진짜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각질 제거 후에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민한 상태인 거죠? 그쵸. 각질 제거를 한 상태는 예민하잖아요, 피부가. 어때요? 피부가 좀 환해진 것 같나요? 오, 근데 진짜로 환해졌네요. 피부에서 뭔가 광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나네요. 이제는 이 마스크팩을 해볼 건데요. 태견아, 보고 있나? 굉장히 빨리 변장한 거예요? 수분, 영양, 진정, 피부, 보습, 오케이, 오늘은 비타민 충전하는 날이니까 너러정했다. 어머, 이게 뭐야? 센 노랗죠? 되게 노랗죠? 네, 근데 뭔가 시트팩에서 느껴지는 그 비타민C의 맞아, 맞아. 그 느낌이 상큼함이 느껴져요. 네, 오네요. 신기하죠? 이 실 자체가 노란색 천연 컬러예요. 아~ 실 자체가. 이게 시트가 굉장히 얇은 극세사라 피부에 밀착이 콱! 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들, 저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과일 없으신가요? 오렌지! 레몬! 근데 가만 보니까 약간 미니언즈 그 캐릭터의 느낌도 나요. 미니언즈 맞아! 맞아. 그죠? 귀엽기도 하고 색깔도 바로 깔라만시라고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비타민C가 레몬의 30배 이상이라고 깔라만시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깔라만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몬이나 깔라만시 같이 그 약간 상큼한 향도 나나요?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과일향이 나요. 아. 이제 15분이 지났으니 팩을 한번 떼내볼게요. 오, 촉촉한 거 봐. 진짜 촉촉하다. 너무 촉촉하다. 자, 팩을 이렇게 4등분으로 자를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궁금하다. 자, 밀착력이 좋아서 이렇게. 어머, 팔꿈치! 발꿈치에 예민한 분들 많잖아요. 치고 무릎에도 붙여볼게요. 선생님, 저 남은 에센스가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냥 남은 에센스는 어떻게든 활용하겠는데 시트에 남은 에센스를 활용하기가 애매했는데 저건 참 좋은 그쵸.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부들부들해. 어때요? 좀 하얘진 것 같나요? 광이 나요. 네. 반짝반짝. 보통 이런 꿈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이제 착색이 되어 있는데 톤이 일정하고 아주 예뻐 보여요. 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소블리의 영상 자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이번에는 이 몸속 비타민을 채울 차례인데요. 물과 깔라만시의 비율을 9대 1 정도로 섞어줄 거예요. 쉐이키 쉐이키. 캬. 아, 너무 상큼하다. 이게 피부 미백에도 좋지만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체중 감소에도 엄청 좋다고 해요. 구연산이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을 높여가지고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안팎으로 비타민을 충전해주면 맑고 깨끗한 피부가 되는 거 시간 문제겠죠? 지금까지 난 너의 햇살 뷰클의 비타민 뷰클의 비타민 소유였습니다. 아, 정말 안신 것 같아요. 아, 표정은 쉬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몸에 좋다고 해도 솔직히 쉬긴 쉬어요. 그쵸?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쉬어서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쉰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희 씨가 비타민 충전하던 그 팩 거기에도 깔라만시가 들어있는 거 맞죠? 맞아요.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노란색 팩 네. 한번 보실까요? 네. 궁금해요. 어머. 완전 개나리 어머. 노란색이에요. 센 노랑이죠, 센 노랑. 진짜. 강렬하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오, 이게 냄새가 진짜 상큼해요. 그쵸. 근데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까칠까칠할 것 같은 상상이 그렇네. 됐었는데 엄청 부드럽고 그쵸? 진짜 얇아요. 이게 극세사 시트여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극세사가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라고 하잖아요. 오, 디에나 좀 아는데? 그래서 진드기조차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어머, 촘촘하다고 진짜요? 합니다. 아, 근데 소희 씨, 제가 알려준 기다려라는 방법으로 또 클렌징 오일을 하시던데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한데 볼 순 없겠죠? 저 사무실에도 클렌징 오일이 몇 개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아니 사무실에 왜 클렌징 오일이 있어? 제가 또 마감주에 야근하다 보면은 얼굴이 답답해서 클렌징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몇 개를 집에서 쓰는 거 갖다 놨거든요. 짠! 아니 이게 다 클렌징 오일이에요? 네? 아니 무슨 클렌징 오일이 이렇게만 있어요? 아니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르게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 트러블 났을 때 너가 빌려줬던 거 아닌가? 맞아. 그리고 이거는 블랙헤드가 많이 쌓였을 때 쓰면 좋아요. 근데 이 오일에도 깔라만시가 들어있는데 피부가 칙칙해졌다 싶으면 이걸 쓰는데요. 비타민 A, B, C가 들어있어서 주름 개선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써보고 싶어요. 한번 써봐도 되죠? 아, 네. 근데 잠깐, 클렌징 오일은 뭐니 뭐니 해도 메이크업이 잘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한번 지워보는 건 어떨까요? 빨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이고, 많이 한다. 선배님께 더 안 지워질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씩 도전. 오.
또 많이 하시지요? 저 오일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조금 듬뿍 하시지요? 근데 느낌이 좋은데? 단한 번에 딱 했는데 애나 손 봐요. 나 진짜 다 지웠어. 그냥 다 지워졌어. 우와 단한 번에 딱 했는데 애나 손 봐요. 나 진짜 다 지워졌어. 그냥 다 지워졌어. 우와 야 충격이다. 우리 소희 씨 안과 밖을 모두 챙기는 이 기획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바로 기사 작성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